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저번에 재료상 방문했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클리어와 라이트너가 어떤 차이냐고 여쭤보는 원장님들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게다가 과거 수많은 댓글들 중 가끔가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클리어가 꼭 필요한가요? 클리어가 없다면요? 혹시 밀본 C0CL 말고 C13CL 섞어도 되나요? 관심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와 라이트너의 역할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클리어는 알카리제가 안 들어가 있거나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너는 평균 13에서 14레벨 때 톤업을 시킬 수 있는 색소 빠진 알카리제입니다. 자, 클리어와 라이트너가 어떤 브랜드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료를 구한 브랜드 위주로만 빠르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밀본 올디브 C0CL, C13CL, 밀본 어딕시 13 클리어와 0 클리어, 데미 어솔트아리아 14LT, 데미 퓨저니스트 14 라이트너 클리어, 호유 라이트너, 슈바츠코프 클리어 14와 T 클리어, 웰라 콜레스톤 컬러 컨트롤 클리어, 로레알 디아라이트 클리어, 사사키 컨트롤러 클리어, 미엘 하이라이트 빅스톤 클리어, 넘버3 LT 클리어, 마지막으로 클리어와 라이트너 개념으로 사용하는 아모스 톤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에 클리어와 라이트너가 다 있진 않습니다. 어디는 있고 없고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라이트너와 클리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클리어와 라이트너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특히 라이트너는 13레벨 염색약에 색소만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클리어는 흰색 물감 같은 존재예요. 색소의 과한 착색을 방지하거나 색소의 진한 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찌개를 끓이다가 찌개가 짜면 물을 넣죠? 이건 클리어를 넣은 겁니다. 맑고 연하게, 이게 클리어의 목적이에요. 찌개를 끓이다가 찌개가 짜서 소금간이 된 육수를 넣었습니다. 이건 라이트너를 넣은 겁니다. 축하합니다. 찌개를 망쳤습니다. 그럼 라이트너는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어떨 때 사용해야 할까요? 탈색은 부담스러운데 최대한 톤업이 하고 싶은 경우 단독 사용 시 13에서 14레벨까지 톤업이 되고, 모발이 두꺼운 경우 희망색의 라이트너를 30%가량 섞어주면 보다 쉽게 톤업이 이루어집니다. 알카리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13레벨 애쉬 브라운을 해야 하는데 샵에는 11레벨 애쉬 브라운밖에 없어요. 그럴 때 라이트너와 11레벨 애쉬 브라운과 1:1로 믹스해서 사용한다면 11레벨의 애쉬 브라운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트너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클리어는 제 필수품과도 같은 존재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염색약의 색을 흐리게 만들어줄 때 사용합니다. 원색이 강한 연무제밖에 없을 때 클리어 믹스로도 파스텔 톤 표현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대신 산화제를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역할이 다릅니다. 색이 있는 물감에 흰색 물감 섞는 거랑 물을 섞는 거의 차이예요. 단지 머리카락이다 보니 티가 덜 날 뿐이죠. 색이 연해진 것과 흐려진 것은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클리어는 탁해지는 거고 산화제는 투명해집니다. 작은 디테일의 변화로 성공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디테일함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헤어피스에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지금까지 염색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